단일 시즌 투수 승리 기여도 탑3. 커볼 랭킹 3위는 1988년 선동열이다. 이하의 선동열은 178.1이닝, 16승 5패 10세이브 평자책 1.22를 기록하며 팀의 3연속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2위는 1983년 장명부다. 이해 장명부는 KBO 리그 불멸의 기록을 여럿 남겼는데 60경기 등판 30승, 8경기 연속 완투, 427이닝이라는 다시 나와서는 안 될 기록들을 세웠다. 1위는 1986년 선동열이다. 선동열의 커리어 하이 시즌 중 하나로 262.2이닝을 투구하며 KBO 역사상 최초로 0점대 평자책을 달성한 해였다. 프로야구 2년차 선수가 리그 역사를 새로 쓴 것이다. 당시 그의 인기는